목은, 목은 있잖아요. 나무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 나무란 놈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요. 그렇죠. 그래서 위로 오르려고 하는 기질이 굉장히 강한 거야. 이제 그 중에서 갑목은 특히 더 그렇겠죠. 그래서 자, 목의 성질은 위로 오르기만 좋아하며 기가 왕하면은 금으로 다듬어주면은 좋다. 다시 말하면은 목일주가 너무 왕하면은 금으로 가지시기도 해줘야 되고, 또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그 과수원 같은 데 있잖아요. 복숭아 나무다. 그런 것 때문에 위로 올라가면 안 되잖아요. 그죠? 옆으로 퍼져야 우리 따기도 좋고 관리하기 좋은 거야. 그러면 잘라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금으로 가지치기를 해주는 게 제일 좋지, 그죠? 약하면은 금이 있으면 안 좋죠, 또. 그런 문제가 또 있는 거야. 또, 수의 생을 받으니까 수는 뭡니까? 인성에 해당되죠. 인성에 해당되기 때문에 수에 의지하여 살아가는데, 또 수가 너무 많으면 어떻게 됩니까? 부목이 되죠. 물에 떠내려가는 부목이란 말이야. 부목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한 군데 가만히 정착을 못해.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 무슨 일주든지 마찬가지예요. 사주에 지지에 수가 많으면은 변화가 많아요. 그러니까 특히 목일주는 자기 자리 잡은 데가 없어. 둥둥 떠다녀야 되겠죠. 자, 목에는 활목과 사목으로 구분합니다. 활목은 생목이라 해가지고 살아있는 나무에 해당이 되고, 사목은 죽은 나무입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사목이 죽은 나무라 했잖아요. 근데 그게 물을 주봐야 물을 흡수할 수 있습니까? 못해. 우리 이제 사주 활용할 때 이제 그게 중요한 거야. 활목이냐 사목이냐. 그게 살아있는 나무는 물을 수로 생겨주면 되잖아요. 그죠? 자, 여기서 보면은 갑술, 을에, 갑인, 을묘, 갑진, 을사는 활목입니다. 살아있는 나무입니다. 갑자, 을축, 갑오, 을미, 갑신, 을류는 전부 죽은 나무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나중에 사주 감정할 때 요걸 참작해가지고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 예를 들어가지고 이거는 생목이니까 물도 주고 또 땅도 촉촉해야 되죠.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나무가 잘 자라려면은 뭐가 필요합니까? 태양이 필요해. 또 비도 적당히 내려줘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용신을 찾을 때 그걸 참고해가지고 찾아야 된단 말이야. 반면에 사목은 나무로서 이제 살아서 있는 나무로서는 가치가 없어. 죽었으니까 뭘로 씁니까? 목재로 쓰거나, 또 집을 짓는 데 쓰는 제목으로 쓰거나, 동양목이라 그러죠. 그렇게 활용한 데 쓴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게 다 틀리죠. 그죠? 그 생목은 불이 있어야 클 수가 있는데, 사목은 어때요? 불이 있으면 다 타버리잖아. 그죠? 그 불이 필요 없는 거야. 그런 식으로 구분을 해가지고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된단 말이야. 자, 갑술을에는 목의 근원이고, 갑인 을면은 목의 고향이요, 갑진 을사는 목의 생지이며, 이는 모두 활목이다. 살아있는 나무에 해당이 됩니다. 자, 갑신 을류는 목이 극을 받고, 갑오 을미는 목이 스스로 죽고, 자, 오는 뭐예요? 오는 갑목의 사지죠. 미토는 묘지지, 그지? 그래서 이게 목이 스스로 죽어버린단 말이죠. 또, 갑자을축은 수생목 하니까 살았 나무 아니야. 근데, 갑자을축은 우리 나붐 오행 알죠? 나붐 오행이 뭡니까? 해중금이야. 해중금. 그래서 금의 극을 받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갑자을축은 금에서 극을 받아 모두 사목에 해당이 됩니다. 자, 생목은 아까 말했죠? 화를 만나야 목화통명으로 좋고, 목화통명은 있잖아요. 목일주가
강한 목일주가 화를 만나면은 목화통명이 되고 또 화일주가 목을 만나도 목화통명이 됩니다. 목화통명은 어떤 작용을 합니까? 머리가 굉장히 좋아요. 머리가 아주 비상하단 말이야. 공부 잘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죠? 목화통명이 돼야 성공을 할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생목은 화를 만나야 목화통명으로 좋고 금을 보면은 상한다. 사목은 화를 보면 타버리고 금을 보면 다듬어 그릇으로 사용한다. 그죠? 나무를 다듬어 가지고 집을 짓는 데 사용할 수 있죠. 그죠? 자, 물을 보면 세력에 다해 뿌리가 뽑힌다. 금목의 세력이 동등하면은 금이 목을 다듬어서 좋고 가을에 출생하면은 도끼의 상하니 금이 중함을 끓인다. 금이 많으면 안 좋겠죠. 자, 목일주가 금이 많으면은 뭡니까? 금은 뭡니까? 관에 해당되죠. 편관이란 말이야. 정관도 많으면은 편관으로 변해버려. 그러면 어떤 일이 있겠죠? 나무가 상하죠. 그럼 그 신경성, 신경이 예민하단 말이야.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이 되는 거야. 자, 여기서 이제 춘목 1월, 2월, 3월에 목은 자 목왕절이죠. 봄이니까 그죠? 아주 목이 왕한 거야. 그래서 선동하는 주동적 역할을 하며 공의를 위하여 협력과 헌신함이 특징이다. 하월목은 4월, 5월, 6월이죠. 그죠? 화를 만나 광명을 이루고 사목은 소진할 위험이 있다. 다 타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화를 끓인단 말이야. 가을목은 7월, 8월, 9월은 의리와 도덕 질서를 존중하고 동양지제나 공정무사한 청백의 기질이 있다. 그리고 겨울의 목은 10, 11, 12죠. 자, 생목이라서 유업, 교육, 학문, 위사람의 해당을 상징합니다. 먼저 갑목론. 갑목 상징은 원래 대림목이죠. 그죠? 큰 나무에 해당된단 말이야. 그 김종민이죠. 김종민. 네. 그 원래 가수잖아. 그죠? 갑목일주야. 갑목일주이기 때문에 갑목이 리더지요. 그죠? 조직의 리더야. 그 가수 활동할 때 리더 했잖아. 그죠? 그 갑목일주는 그런 기질이 있는 거야. 특히 또 갑목일주는 봐보세요. 나무가 아주 높으지요. 하늘 모르게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간단 말이야. 그래서 항상 다른 사람 볼 때는 아래로 내려다보지요. 그 우두머리 기질이 있는 거야. 그리고 이 갑목은 너무 빳빳하잖아. 그죠? 치면 그대로 나가버리죠. 그리고 또 이게 휘청거리지 못하죠. 휘청거리면 부러져 버리잖아. 그죠? 그래서 직장 다니는 사람, 윗사람한테 요렇게 못하는 거야. 그래서 직장 생활 별로 안 맞는 거야. 그나마 그래도 학교 선생은 저희 밑에 전부 학생들이니까 선생은 좋죠. 그죠? 위에 구질거리지 않아도 되니까. 그래서 제일 길한 게 교육자란 말이에요. 갑목은 있잖아요. 음기에 쌓여진 양기의 초목의 껍질이 터져 싹이 나오는 현상이다. 우리 가로수 보면 겨울에 어떻게 합니까? 얼까 싶어가지고 집 같은 거 있잖아요. 그죠? 싸매 놓죠. 또기에 벌레가 못 들어가게 간다더라고. 겨울에는 얼기 때문에 일단 싸놨잖아요. 그죠? 봄이 되면 어떻습니까? 밖은 겨울이니까 음이잖아요. 안에는 양이야. 음과 양 이게 있잖아요. 그죠? 양이 음을 뚫고 나올 때 폭발음을 내는 거야. 우리 우주선 있잖아요. 제일 뚫고 나기 어려운 연료가 많이 소모되고 폭발이 심한데 언제 어느 부분인 줄 알아요? 대기권이요. 그 통과할 때 엄청난 폭발음을 내고 그 연료 소모 다 돼버려. 초목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나무 가지에 싹이 돋아나잖아요. 그죠? 그게 뚫고 나오는 그런 현상이야. 그래서 그 폭발음을 내는 거야. 그래서 목은 갑목은 하늘에서는 우레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레 해놨죠. 그죠? 그 갑목은 결실목이며
하늘에서는 우리에 해당이 된다. 그 또 이제 감목이 있잖아요. 신이 12운성으로 뭐가 해당됩니까? 절지지, 그죠? 절지. 7월 되면은, 요즘은 또 계절도 안 타더라고, 그 이놈께. 원래 음력 7월 되면은, 천둥 번개 치고 하는 거 있잖아. 그거 없어지거든. 요즘은 겨울에도 치더라. 그래서 그게 절진 거예요. 자, 요거, 성격은 있잖아요. 성격은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 되고. 자, 직업도 가고. 자, 용신론. 신약하면은, 일단 인수로 용신을 써야 되겠죠. 그래서, 임, 개. 또 신강하면은, 강하니까 나무, 너무 강하니까 나무가 무거, 어? 가지가 너무 무성해. 그럼 가지치기 해줘야 되죠. 그죠? 그래서, 경금. 그리고 조용신을 쓸 때는, 병화나 개수를 가지고 사용을 하면 됩니다. 자, 여기서 감목은 봄과 여름생에 병화가 있으면 좋다. 없으면 스케일이 작다. 자, 우리 화하고 병화하고 개수하고 있어야 좋다고 했죠. 근데 병화하고 개수는 반드시 떨어져 있어야 돼. 격제되어 있어야 돼. 병화는 하늘에서 뭐예요? 하늘에서 태양이잖아. 개수는? 그, 네? 비. 비잖아. 비가 오면 하늘에 태양이 어디 갔어요? 가려지죠. 막혀버려. 태양이 아무리 비춰주려고 해도 비가 오면 못 비춰주잖아. 그죠? 그래서 이게 떨어져 있어야 되는 거야. 같이 붙어 있으면 무조건 안 좋은 거야. 예를 들어가지고 병화일주가 옆에 개수가 있잖아. 무조건 안 좋아. 연이나 있잖아. 연이나. 꼭 떨어져 있으면 그 개수를 쓸 수가 있는데, 바로 옆에 붙어 있으면, 왜? 빛이 가려져 버리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 절대 빛을 못 봐. 그래서 항상 병화하고 개수는 격제되어 있어야 따로 각각 쓸 수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이 갑목에 넘어가니까, 갑목은 그 하고, 이제 을목을 한번 넘어가 봅시다. 을목은 갑목하고 완전히 틀리죠? 굉장히 부드러운 나무란 말이야. 이렇게 우리 천안 산거리 가면은 수양버드 나무 있잖아요, 그죠? 굉장히 유연하잖아요, 그죠? 그게 을목이란 말이야. 또 이게 을목 자체가 싹이 있잖아요. 땅을 뚫고 나오는 형상이야. 그게 을목이란 말이야. 그래서 1년생 화초에 해당이 되죠. 지란이란 말이야. 그래서 을목일주는 사람이 귀엽고 이뻐, 그죠? 굉장히 귀엽겠지, 그죠? 굉장히 부드러운 사람이야. 사회성도 아주 좋아. 에? 사회성도 아주 좋다. 어, 좋지. 그 지지가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지지가 그래야 되겠지. 아주 평고되거나, 에? 뭐 형충되거나 그런 게 없어야 되겠지, 그죠? 자, 을목은 지란이야. 난초란 말이야. 또 하늘에서는 바람에 해당됩니다. 잉? 바람에 해당되고 봄에 나는 꽃은 뭡니까? 개나리 진달래야 되고. 을목일주가 1월, 2월, 3월 출생이면은 그렇게 보인단 말이야. 또 여름생이면은, 여름생이면 무슨 꽃이에요? 노란 장미 써있네요. 어. 자, 을미일주가 전에 사주를 봤는데 월이 병호야. 그럼 무슨 꽃이에요? 장미잖아. 장미는 에? 가시가 있죠. 잘못 꺾으면 어떻게 돼요? 가시 찔리죠. 찔리잖아. 그런 사람 잘못 건드렸다면 남자가 잘못 건드리면 어때요? 찔러버리죠. 잘못하면 피본단 말이에요. 여름에 태어난 꽃은 장미에 해당되기 때문에 굉장히 화려하고 사람이 명랑해. 그러니까 가을에는 국화, 코스모스. 가을의 꽃은 어때요? 가을의 꽃은 불꽃이 날아들어요? 어, 불이 날아들어요? 확실해요? 없어. 가을이 없어요. 그러니까 봐봐. 이 을목이 가을에 태어나잖아, 그지? 그런 것 되면은, 이놈의 그 나비, 꽃은 나비하고, 벌하고 날아들어야 돼. 맞아. 에?
쓸데없는 풍뎅이만 날아드는 거야. 그러니까 남자 때문에 어때요? 어른 남자가 안 붙는 거야. 그럼 몹쓸 풍뎅이만 날라 들어오니까 어른 남자가 어디에 오겠어? 별 볼 일 없는 남자들만 온단 말이야. 자, 양기가 방향을 몰라 꾸불꾸불하면 만물이 껍질에서 나와 뻗어 나갈 때이다. 자, 여기서 갑목이 있잖아요. 갑목이 양인이 뭐가 양인입니까? 묘가 양인이지, 겁재지, 그지? 갑목이 일주인데 옆에 을목이 있으면 뭐야? 천간에. 그것도 양인이야. 알았죠? 그것도 한성질 한단 말이야. 양인 성질 나와. 천간에 을목이 있어도 지지로 보면 묘목이잖아. 그것도 양인이야. 양인으로 보는 거예요. 이제 좀 사주를 이제 조금은 어느 정도 공부를 해야 그게 눈에 보일 거야. 갑목 일주가 옆에 을목이 있어. 또 옆에도 을목이 있어.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겠어요? 우리 살아가는데. 나한테 기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죠. 시달릴 것 같아. 머리 아파. 조금 구체적으로. 을목은 나한테 급제지요. 내 형제제. 이놈 뭐 형제간 때문에 뭐야? 목은 뭐야? 을목은 나무 가지제. 가지만은 나무에 바람 잘 넣는 거야. 형제 때문에. 귀찮은 형제들 뿐이란 말이야. 또 바꿔서가지고 을목일주다. 옆에 갑목이 있으면 어때? 든든하죠. 왜? 기댈 수 있잖아. 그렇지. 을목은 능굴이잖아, 그죠? 갑목을 타고 올라갈 수 있지, 그지? 든든한 버팀목이 있는 거야. 그런 사람은 형제덕이 있겠죠? 그죠? 같은 거라도 완전히 해석이 틀리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하면 돼요. 만들면 돼. 복은 스스로 만들면 돼. 자, 얼마, 이거 넘어갑시다.